진도 근처에서 배가 침몰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안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250개의 방이 한꺼번에 주인을 잃은 사건이구나. 네. 그렇잖아요. 그죠? 그게 전시회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고.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기가 가서 이제 사진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그 방을 찍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 불을 켜더라는 겁니다. 불을 켜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 이 방이 깜깜한 걸 견딜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항상 불을 켠다는 거죠.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불을 끄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해가 지면 250개의 방에 불을 밝히고 해가 뜨면 250개의 방에 불을 끄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. 오늘도 하고 있을 거예요. 오늘도. 매일매일 이제 유가족들이 그 희생된 아이의 방에 불을 동시에 켜고 250개의 방이 동시에 켜지고 또 동시에 꺼지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세월호 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역사에서 그 비슷한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유의 방식으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고통, 그 사람들의 슬픔 이런 것들 직접 들어봐야겠다.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고요. 근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뭐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. 그게 뭐냐면 그 이 유가족들이 이제 여기 보면 416 기억 저장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. 저기서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팟캐스트냐면 일주일에 한 명씩 유가족이나 세월호 관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프리톡을 하는 거예요. 네,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프리톡을 하면 그걸 이제 그 좀 편집을 해가지고 매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죠. 근데 그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행자가 필요하잖아요. 사회자가. 진행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기억 저장소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목격자들 읽은 거예요. 제가 그 목격자들 읽고 김탁하는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역사소설을 썼으니까 저 사람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다.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.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.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만나고 싶었는데 네, 유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매주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겠다고 한 겁니다. 그래서 2015년 9월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15명의 네, 세월호 관련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. 근데 뭐 이것 가지고도 사실 한 서너 시간씩 떠들 수 있는데요. 제 인생에서 가장 그 많은 고민과 어떤 깨달음과 충격을 줬던 그런 기간이었어요. 그게 어떤 거냐면 가령 이제 첫 번째 첫날 이제 고 임경빈 아까 태권도 하는 그 친구 어머니인 전인숙님이 오셨어요. 근데 작은 라디오 부스인데 라디오 부스에서 이제 사회자인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인숙 엄마 그 경빈이 엄마는 제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요. 우리 경빈이는요 이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. 근데 4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네, 4시간 반 동안 우리 경빈이는요 하고 4시간 반을 이야기하세요. 스튜디오는 2시간은 빌렸는데 네, 4시간 반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와서 계속 가슴을 치는 거죠. 그 감정들이 몰려와서 제 가슴을 빵빵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첫날에 이제 너무 그 이야기들이 슬프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. 눈물이 막 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경빈이 엄마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자가 울고 있는 거야. 네.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시더니 저를 막 위로하세요. 울지 말라고. 그래서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네.
유가족이 나를 위로하네.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 그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관련자들 만날 때 제 원칙이 절대로 먼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. 내가 먼저 울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.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.